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보기만 해도 되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이런 샤베트 컬러의 봄 트렌드, 봄 신상 옷들을 데리고 와봤는데요. 지금 바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얘도 정말 제가 보자마자, 이거 완전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딱 했던 옷인데요. 지금 이제 봄부터 초여름까지 되게 주구장창?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서 얘를 골라봤고요. 얘는 사실 핑크, 옐로우, 그리고 블랙도 있긴 해요. 짠! 사실 블랙이 제일 좀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저의 영상은 약간 샤방샤방 샤베트 컬러들이기 때문에 일단 요두 개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랑스러운 컬러에 또 이런 도트 무늬? 너무 귀여운 약간 바비 인형 같지 않아요? 바비 인형 옷 같은? 이런 도트 무늬에 또 퍼프 소매, 그리고 이 스퀘어 넥까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블라우스라서 얘도 저는 이렇게 깔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연보라 블라우스? 근데 얘가 이렇게 노란색도 있어요. 얘가 다른 연두색인가? 그것도 있었는데, 걔보다는 요두 가지 컬러가 예쁜 것 같아서 요두 가지 컬러를 데리고 왔고, 한번 이거 다시 입어볼까요? 요것도 봄에 입으면 너무 예쁜 디자인이고, 또 컬러죠. 이거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연보라가 진짜 잘안 나와요. 되게,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좀 넓은 세일러 카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여요. 얘를 입으면.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고, 뭔가 되게 날씬해 보이고, 살짝 이렇게 쇄골도 보이면서 브이넥이라서 또 약간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소매 같은 데도 너무 예쁘죠. 일단 컬러감에서 딱 처음 보고 반했고, 또 입었을 때 이렇게 좀 얼굴을 좀더 갸름해 보이고 더 작아 보이게 해주는 요런 카라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요것도 데리고 와봤어요. 봄 웜이신 분들은 이 노란색이 더잘 받을 것 같고, 여름 쿨이신 분들은 이 연보라색이 더잘 받을 것 같은데, 얘는 진짜 되게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또 저번 영상에서도 입고 찍었던 그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데님도 되게 핫하더라고요. 워낙에 또 요즘에 데님이 인기가 많기도 하고, 또 봄이 되면은 데님 되게 잘 입게 되잖아요. 근데 뒀다가 올해의 컬러가 로얄 블루. 블루 컬러예요. 되게 진한 블루인데, 그것 때문에도 더 청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이거 정말 청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요런 디자인은 워낙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요런 디자인 약간 이렇게 약간 스퀘어 넥이면서 이렇게 오프 숄더로도 입을 수 있으면서 또 심지어 얘는 퍼프 소매에다가 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일단 입어볼까요? 짠! 여기는 좀 얘랑 좀더 어울리는 골드 액세서리를 해볼게요. 짠! 얘도 너무 예쁘죠? 약간 이게 컬러던 뭐 디자인이던 되게 한끗 차이인 거 아시죠? 만약에 이 청이 이거보다 더 진했으면은 좀안 예뻤고 되게 답답해 보이고 봄에 입기는 조금 너무 진해 보였고 얘가 좀더 연했으면 너무 약간 너무 구제 같은 느낌이고 너무 좀 약간 저렴한 티가 났을 텐데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 앤틱한 그런 느낌도 나면서 컬러감이 일단 진짜 예쁘고, 또 얘도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스퀘어 넥이죠? 또 스퀘어 넥에다가 얘는 약간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오프 숄더로도 입을 수 있는 청 블라우스예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사실 요 컬러랑 하얀색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얀색은 솔직히 그런 스타일이 너무 많고, 별큰 메리트를 못 느꼈는데, 요 청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빠졌고 되게 색깔이랑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실제로 봐도 색감이 진짜 예뻐요. 약간 퍼프 소매 진짜 너무 좋아. 약간 공주님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퍼프 돼가지고 하면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얘가 이렇게 흰색 바지랑 같이 입으면 약간 전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청 입었을 때 뭔가
되게 청량하고 뭔가 청순하고 그런 느낌 드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의 청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게 진짜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예쁜 컬러들을 보면 되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편해요, 또 입으면. 요것도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되게 문의 많이 주셨어요. 요거는 요 두 가지 컬러를 데려왔는데 요거는 아이보리, 얘는 베이지. 되게 신기한 게 여기는 약간 이런 가디건 재질이잖아요. 근데 요 팔 부분이 데님이에요. 그래서 얘도 약간 올해 트렌드 그런 걸 많이 반영한 그런 가디건이고, 얘를 그냥 단추를 다 채우고 입으면은 약간 니트처럼 입을 수 있고, 또 가디건으로 그냥 걸쳐도 예쁘고, 또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요런 느낌의 가디건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쁘고 되게 편하고, 또 이게 데님 소재, 이렇게 데님 소재라서 그냥 가디건처럼 걸쳐도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도가 진짜 좋고, 일단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약간 얘는 진짜 솜사탕, 샤베트 그런 느낌이 딱 바로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의 가디건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디건처럼 걸쳐줘도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너무 예쁘죠? 요거 베이지 컬러도 이 색조합이 너무 예뻐요. 얘는 이 팔이 핑크라서 좀 더 화사한 그런 느낌이 들죠. 얘는 이렇게 팔이 밝은 청 그런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팔이 핑크예요. 너무 귀엽죠? 너무 예뻐.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닫고 니트처럼 입어도 되고, 이렇게 그냥 기본 티셔츠나 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걸쳐도 너무 예쁜. 이것도 뭐 여름까지 입겠죠. 안에 나시 같은 거 입고 그냥 이렇게 걸쳐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베이지 바지인데, 요 베이지랑 약간 컬러가 비슷해서 깔맞춤해서 입어도 예쁘죠. 그 다음에 이 자켓. 제가 약간 봄 자켓을 하나 사고 싶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봄은 되게 짧고 봄 자켓을 입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또 이게 막 트위드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고, 근데 트위드가 좀 약간 너무 두껍게 나왔거나, 아니면 좀 재질이 약간 저렴해 보이는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무겁다든지, 약간 별로 제 마음에 딱 드는 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저의 마음에 쏙 든 자켓을 하나 골라가지고 얘를 저의 올해의 봄 자켓으로 이거를 입으려고 요거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고, 거기다가 저는 자켓이나 코트 같은 게 무거우면 못 입어요. 무거우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리 입어도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짜 가볍고 소재가 너무 좋아요. 소재가 안 좋으면 또 이런 겉옷은 되게 저렴해 보이고 진짜 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소재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소재가 좋으니까 엄청 가볍고, 그냥 가벼우니까 그냥 들고 다니거나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얘가 소재가 좋으니까 약간 구겨져도 그냥 구겨진 대로 또 예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봄 자켓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나 하고, 아니면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거 자켓이 너무 컬러감도 예쁘고 가볍고 소재도 좋고 제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요 자켓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점프수트, 얘네도 제가 정말 너무 애정하는, 약간 저랑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잘 입을 거예요. 일단 컬러감이나 이런 재질 이런 게 너무 예쁘죠. 되게 고급스러운 재질에다가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짜잔, 너무 예쁘죠? 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사실 상관없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벨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근데 얘가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냥 대충 입어도 되게 날씬해 보이고, 이 소재가 좋아가지고 입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또 부드러워가지고 입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스타일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수트여서 발목까지 이렇게 뭔가 저한테 정말 맞춘 듯이 사이즈가 완전 딱 맞죠? 제가 딱5 사이즈거든요.
사실 불편할 때는 그냥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갈때 이렇게 위에부터 다 벗어야 되니까 약간 그거 하나는 좀 점프스트가 좀 귀찮긴 한데 그거 빼고는 그냥 돌아다닐 때는 진짜 너무 편해요. 그리고 또 얘도 어깨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요. 원래 저의 어깨는 요 정도인데 약간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얼굴도 되게 작고 갸름해 보이고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점프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저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점프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면 정말 진짜 후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데려온 옷들 중에서 좀 이번 봄 트렌드랑 좀 잘 맞는 이런 샤베트 컬러, 그리고 데님, 또 퍼프 소매, 이런 사랑스러운 봄 신상들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얘네도 제가 저번처럼 네이버 스토어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밑에 더보기란에 있는 주소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위드 소영 아마 검색하시면 뜨지 않을까요? 그렇게 검색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진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정말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저는 집에서 예쁜 옷들, 예쁜 컬러들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